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 기사를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크롤링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제 뷰티풀 서프, 뭐 리퀘스트 함수들, 그다음에 그 뷰티풀 서프 안에 있는 그런 파인드 함수 같은 경우나 셀렉트 함수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특히 이제 크롤링을 할때 제일 많은 사례들이 이제 뉴스 기사들. 그냥 뉴스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오늘 다룰 그런 보안 뉴스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관심사에 있는 정보들을 그런 텍스트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다 보니까 많이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이런 크롤링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또 다른 목적으로 뭐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그런 유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 크롤링 하는 것들, 이제 보안 뉴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뉴스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보안 뉴스는 이제 국내 최대 보안 언론과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안뉴스.com 사이트고요. 저는 이제 IT 보안 쪽으로 이제 종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 뉴스 정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음이나 네이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또 링크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 전문 기자가 이제 국내의 최신 정보하고 심층 분석된 그런 보안 분야 전문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 그런 컨텐츠들도 번역을 해서 좀 빠르게 우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저희가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뉴스 크롤링을 배우시게 되면은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 목적으로 크롤링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가져오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트의 그 코드에 따라서 가져오는 그러한 코드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파이썬 코드들이 일부 달라지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2021년도 뭐 보안 전망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은 실제 요거는 이제 해외나 국내에서 나온 그런 뉴스 어떤 정보들을 저희들한테 객관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이제까지 나타났던 어떤 해킹 사고 같은 경우나 이런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나중에 2021년도에 이러한 해킹 공격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뭐 만든 것을 나중에 또 강의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고 이제 머신러닝이나 그런 개념까지 좀 들어가야겠죠.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이제 그런 예측 프로그램에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사고 발생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키 백과 쪽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정보보안 사고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가시면은 이렇게 2019년도 11월까지, 물론 2020년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고 큰 보안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링크들 같은 경우나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이제 보안뉴스나 아니면 이제 데일리시큐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약 정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이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냥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뉴스 보안 뉴스의 사건 사고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기보다는 이제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러한 제목들,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제목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크롤링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 언론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서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배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뉴스를 여러분들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보안 뉴스의 이제 구조들을 이제 배우셔야 하는 것이고,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신 보안 동향을 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냐, 정보 보안 이슈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큐어 코딩을 위한 뭐 점검 사항들을 뭐 파악하기 위한 목적들도 뭐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신러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공유 체계들을 구축하는 목적으로도 뭐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프로젝트에서 뭐 작은 프로젝트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들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구조들을 파악할 때는 이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래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게 보시면은 뉴스 TXT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 파일들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 파일,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은 또 나눠져 있는, 우리가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여기에서 뉴스 에어리어, 그 다음에 뉴스 리스트, 그 다음에 그 안에 링크된 페이지는 링크되어 가지고 이제 이미지, 이거는 링크 파일이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것은 이제 이미지죠. 예, 그래서 이미지들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미지 정보들, 이게 이제 썸네일 역할들을 하는 이미지들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썸네일 이렇게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링크로 가져오는 겁니다. 어차피 요 정보들은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접근했을 때 벌써 이미 브라우저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링크들만 가져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어떠한 그 썸네일이나 그런 것들도 모아놓으시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이제 저작권이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올 것이냐. 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제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목을 가져오면은 나중에는 이러한 제목 정보들을 가져와서 대량의 데이터들이 모아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이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 뭐 악성 코드, HWP,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유포했냐,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을 문자를 이제 자연어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들로 다 이제 또 구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들이 뭐 2020년도에 제일 많은 이슈들의 그런 단어들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떤 기자님이 이거를 쓰셨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재가 된 시간들도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그러한 시점들, 정확한 시점들은 아니겠죠. 이건 기사를 작성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의 얼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12월 정도에 발생한 것 중에서는 이런 해킹 사고나 악성 코드가 유포된 것들은 알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여기서 또 클릭하시면은 이제 인터파크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도 같은 거, 이게 구조라는 것은 이제 하이퍼링크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조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메인 사이트, 이게 포털 사이트나 기사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는 이게 많은 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링크 정보나 그런 것들을 먼저 가져오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구분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에 대한 연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보들을 가져왔으면은 아까 제가 개발자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태그 정보들을 받듯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들을 사용할 것인가도 정의하는 겁니다. 적절한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보통 이제 find하고 findAll 함수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lect하고 select1이라고 하는 함수들 앞에서 잠깐 다뤘는데, 요 함수들을 또 즐겨 쓰시는 분들은 요 함수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함수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셀렉트를 좀더더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번 사례에서는 또 파인드를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파인드라고 하는 함수, 그다음 파인드올이라는 함수를 적절히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태그 이름과 속성과 속성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fin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select도 똑같이 우리가 태그하고 클래스 파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라는 태그 안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이제 폼이라는 거, 그 다음 p라는 태그 안에 이제 이 태그 이름이란 것이 네이 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이 폼이라는 태그 안에 또 이제 클래스 파일 형태로 이제 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좀 헷갈려요. 예, 사용하다 보면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직접 결과를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고 난 뒤에 그걸 봐야 돼요. 봐야만이 실제, 아, 이게 내가 쓴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요거 좀 익숙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안뉴스 제가, 다음 그 강의 때 다루긴 할 건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결과만 보시면은, 앞에 지금 현재 타이틀 정보,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 정보들만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포토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 포토도 별도로 나중에는 이제 저장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링크되어 있는 이 포토 정보들, 여기만 이제 우리가 가져올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SRC 정보들, 요 링크 정보들만 가져와서 또 별도의 파일로 자동화를 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뉴스 기사 크롤링을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요것을 토대로 다음 시간 때 파이썬으로 직접 한번 요 사례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